하나도 못 도와주잖아요.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와 집안일도 남자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며느리. 중간에 낀 남편은 좌불안석. 가운데 입장이 그 정치를 잘해야 하거든. 빨리 엄마 편도 잘못 들었다가는 며느리가 좀 서운하고 며느리 편을 들여버리면 엄마가 서운하고 이제 그럴 때가 좀 내가 여러 사람이 좀 많죠. 다음날 아침 와 거울 앞에선 짱꼬 단장하고 나갑니다. 엄마 나 시장 갔다 올게. 시장에 뭐 사고 있겠어? 태빈이 추한 게 내복 좀 사주라고. 그래 빨리 갔다 와. 네 금방 갔다 올 거야. 갔다 올게요. 야, 너 화장으로 그 찌르겠냐? 아, 지금 엄마는 시장 가면 사람들 여러 명도 만나는데 은근히 시크하게 두고 나가면 숨겠어요? 아이고 그래 한창 때다 싶으면서도 괜히 마음이 뒤숭숭한 시어머니. 시방은 여자들이 막 놀댕이면 나쁜 말도 많이 듣잖아. 이 나쁜 말도 많이 듣고 삐뚤어지잖아. 그 어쩌까 그거 어쩌고 머리에 또 떠오르더라고. 한눈 팔까. 같은 시각 짱은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언제 챙겨왔대? 자 시내로 나가는 길. 오, 일행이 있었네. 뒷자리에 두 사람은 모두 베트남 며느리예요. 시장 가면 맨날 밀려가니까 안 좋아하나 봐. 거짓말 했어요. 오랜만에 콧바람을 쐬러 나온 세 사람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화장품 가게. 맞아요. 이때가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죠.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가지고 시집까지 오게 된 짱. 하지만 처음 몇 년은요 낯선 땅에서 천의 고아가 된 기분이었었대요. 그래도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진 거죠.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고향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답답하고 나도 어디 놀러도 가고 싶었는데 친구도 만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든 그냥 낮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시어머니 모성이 나면 따라가고 남편이도 따라가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날 저녁 니나 어우 이 여사님 제대로 뿔나셨네. 엄마도 아프고. 다 버렸어. 이게 밥도 줘야 하는데. 너 친구 집에 갔다 왔지? 아니요. 전명이 너 친구 집 갔다 왔어. 안 갔어요. 아 그런 게 인자 오지. 다시는 그러지 마 인자. 아 집에 어떤 데는 따뜻하면 나가서 댄스도 풀을 수 있지. 나는 안 기다려도 돼요. 엄마, 애기 아빠하고 태빈이 밥 장난질 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말이 진짜. 네가 있어야 돼. 네가 있어야 돼. 뭐 기다려야지. 아 진짜 짜증나. 몇 시간의 자유가 분란의 씨앗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아, 애써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올라오네요. 나 남게 있으면 빨리 엄마한테 날아가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남자 여자는 공용같이 인해요. 뭐 여자 따로 인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따로 인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인하면 좋겠어요. 저 시어머니 그거 보여주면 야 시어머니도 한번 느껴보고 나도 한번 이제 베트남 가서 다 사람들 보고 오면 알겠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어떻게 하나 가서 보고 오면 되겠지. 자, 여기는 며느리의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때 짱만큼이나 생기가 넘치는 나라. 짱의 고향은요, 호치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아빠 만나면 손이 잡고 이렇게 악수하고 자완지수 이렇게 하면 돼. 자완지수? 네. 자완지수 그래? 아니, 자우, 자우. 자우? 네. 자우 지수 그래? 네. 자우 안지지. 머리 따로, 입 따로. 아우, 왜 이렇게 어렵죠? 엄마, 네 글자만 밖에 없다니까? 자우 안지수이. 자우 안지수. 자우, 자우. 자완 지수. 아, 대빈은 더 잘했다니까. 할머니, 내가 모르면 다시 가르쳐 줄게. 그래. 우리 여씨, 우리 아들. 이거 장이다. 자완 지수. 드디어 며느리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짜오, 짜오. 엄마, 우리 엄마. 여 아버지, 이거 큰 언니, 두제 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나, 이를 어째요. 사돈을 처음 만났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아까 배운 인사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며느리 한국 왔을 때 저도 똑같잖아요. 시어머니도 한번 그 사돈한테 한번 인사도 해봐야죠. 그러면 그 늦게 아바를 알아봐야죠. 결국 먼 베트남까지 와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어머니.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 기막힌 심정을 누가 알까요? 네, 연애 보내고요. 그 사이 짱은 친정엄마랑 회포를 풉니다. 네, 엄마랑 언니만. 더우야 짱이야. 라면 뜻 thôi, làm gì mà dữ vậy? Tiền để chết rồi để ai xài? Bà này ông cao huyết áp và đỡ chưa? Ổng thì uống thuốc ngày nào cũng uống, sáng mai chiều. Ổng này thì mình làm sao? Mà cũng bình thường chứ có làm sao đâu. Tao giờ ráng chứ biết làm sao giờ. Khi ở xa nhà. Giờ có con rồi mới thấy. Đó ba mẹ vất vả cỡ nào nuôi tụi con lớn lên. Thở bà này mất nổng quá. Mẹ khóc làm con khóc luôn. Mẹ làm gì khóc hoài. 옆에 끼고 살아도 살얼음판인 게 엄마의 마음. 하물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머나먼 땅에 뚝 떼어놓고 사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저녁 식탁에 별식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한국에서 온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만든 닭죽이에요. 바깥 사돈이 시어머니를 챙기시네요. 숟가락 위에 듬뿍 닭고기를 얹어줍니다. 짱은요, 이렇게 정 많은 분들의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사돈을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로 고마워. 백가사돈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구만. 아, 그렇게,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놔주고. 한국은 안 싸두는 거 그렇고 못 오잖아. 그런데 잘하시구만. 떠있는